잉여맨 로블록스. 헤헤헤헤. 요즘 유튜브에서 잉여맨 유튜브가 진짜 재밌다니까. 그래서 나도 잉여맨 김미아 담요님처럼 입양하세요 열심히 해야지. 일단은 나가봐야겠다. 일단 나도 고수처럼 보이려면은 멋진 네온펫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제 멋진 네온펫이랑 받고 싶은 팩고예요. 팩 교환하실 분. 오, 네온펫이다. 와, 네온 고양이다. 그러면은 내가 할로윈 데이 때 얻었던 이 유령토끼랑 교환해달라고 해볼까? 저기요, 저랑 바꾸실래요? 어? 그럼 님 선으로 주세요. 솔직히 제게 더 값어치가 높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제 것도 탈 수 있는 펫인데요. 제 건 네온인데요? 그러면 먼저 주면은 진짜 주시는 거죠? 네, 저 이 게임 오래 했어요. 신용 있어요. 한번 주세요, 먼저. 님 선. 알겠습니다. 갔다. 나도 이제 드디어 네온펫을 얻는구나. 잠깐만요. 저 택배가 와서요. 네. A few minutes later. 님! 님! 이거! 나 사기당한 건가? 아!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내 유령 토끼. 저기 님, 왜 울고 계세요? 저 사기 당했어요. 저는 입양 경찰입니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사기꾼을 잡아드리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세요. 사기꾼을 잡아준다고요? 저를 따라오세요. 어? 잉여맨!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죠? 아니, 그니까 네온펫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펫을 주면은 네온펫을 그 후에 준다고 했었어요. 아주 간단한 사건이군요. 그러면 잡기 아주 쉬울 것 같네요. 제가 그럼 금방 잡아드릴 테니까 사례금이 좀 필요한데 말이죠. 얼마나 될까요? 그냥 남는 펫 한 마리 주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남는 펫이 뭐가 있지? 이거면 될까요? 네, 시바견이면 충분합니다. 네, 여기 입금했습니다. 꼭 그 사기꾼 잡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. 뭐지? 잡아주는 거 맞겠지? 저기요! 저기요! 어디 갔어, 이분? 이것도 사기 아니야? 아이! 이거 사기 당했네! 아이고! 사기 당한 거 아니겠지? 아저씨! 지금 찾아주고, 사기꾼 잡아주는 거 맞죠? 왜 어디 급하게 가세요? 사기 당한 줄 알았잖아요. 물론 말이지. 잘 있어라, 멍청아. 네? 어이! 아이, 또 사기 당했네! 구독. 입양하세요는 사기꾼밖에 없는 것 같아. 뭐야? 저 사람, 내가 입양하세요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김리아 유튜브의 김리아님이잖아. 김리아 로블록스. 김리아님, 정말 김리아님이세요? 정말이죠. 정말 팬이에요. 정말 팬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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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팬이시면 선물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팬이니까 꼭 드리고 싶었어요. 이 스노우캣을 꼭 가져주세요. 스노우캣.
스노우캣 받아주세요. 꼭 받아주세요. 아, 스노우캣 가지고는 부족한데. 아이, 그러면은 이거 드릴게요. 퓨마 드릴게요. 아, 그래요. 고마워요. 네, 역시 김유 팬이니까 꼭 제 펫을 영상에 나오게 해주세요. 내가 아직도 김나도 보이냐? 어? 너 그럼 누구세요? 난 김야 상침범이었지. 잘 인사라. 고맙다. 사칭범. 아! 구독. 어? 응? 어? 님, 여기서 왜 울고 계세요? 아니, 이거는 로블록스 유튜버 담미오님이잖아. 팬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왜 울고 계세요? 아니, 제가 입양하세요 초보인데 세 번이나 사기를 당했거든요. 네? 세 번이나요? 네. 혹시 사기치시려고 저한테 오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만약 그럴 생각이라면 저 사기당할 아이템도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. 어떤 사람은 아이템을 먼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제 아이템을 먹었고,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찰인데 도와주대 해놓고 펫을 받고 도망갔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사해준다 해놓고 펫을 받고 나갔고요. 괜찮아요. 이제 신고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. 정말요? 그래요. 저 따라와 볼래요? 네. 짜잔! 입양섬에 이런 건물이 생겼답니다. 이게 뭐지? 따라와 보세요. 우와,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바로 사기를 막아주는 안전교육센터 뭐 그런 거예요. 우와, 근데 여기에 저울 같은 게 있어요.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? 어? 역시 미호님이 나보다 뚱뚱해. 우와. 안 도와줄 거야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근데 그러면 네. 일단 나를 따라와 보세요. 네. 입양하세요는 정말 사기꾼들이 많아. 그러니까 입양하세요가 아니라 사기치세요 막 그런 소리도 있다고요. 이게 뭐지? 아, 여기 책을 눌러보시면 책을 눌러보면 내가 사기당했던 목록들이 나와요. 여기서 사기를 치고 나가서도 아이디랑 모든 게 남고 거래 기록도 남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. 제가 이 비석도 준 거를 이 사람이 가져간 게 보여요. 이거를 신고하면 되나요? 네, 신고하면 할 수 있어요. 이 사람 얼굴 김미아 닮았음. 이렇게 신고했어요. 신고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양하세요 운영자가 보고 제템을 돌려주는 건가요? 아니면 뭔가요? 돌려주나? 아무튼 신고는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고를 당해서 입양하세요 접속을 못해요. 우와. 그러니까 정지를 먹는 거군요? 그쵸. 그치만 그 전에 일단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사기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당한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렇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따라오세요. 저기 문은 뭐지? 여기 경호원 제이크 아저씨한테 말 걸어봐요. 안전구역에 오시고 합니다. 교환 허가증 시험을 치르는 장소입니다. 모르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. 알겠죠?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. 우리 경호원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죠?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건가? 그쵸, 입양하세요. 자격증을 따보시고 사기를 방지해보면 어때요? 네, 그럼 따라가 볼게요. 수고해요. 여기가 바로 거래 자격증을 따는 곳인가? 가슴이 웅장해진다. 경호원 알렉스?
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? 시험을 치르겠습니까? 교환 허가증 시험을 치르겠습니까? 예. 이거라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건가? 혹시 내 기린 가질래? 무료로? 어? 무료로 준다고? 수상한데? 응, 나 두 개 있어서 너 가져도 돼. 대박! 고마워요! 뭐지? 이 사람이 나한테 아이템을 주네? 그러면은 이건 사기가 아닌 거 아닌가? 안전한 거래인 것 같아. 어? 맞췄다! 내 섀도우 드래곤이랑 유니콘을 거래할래? 거래하자는 건가? 그래! 당신의 유니콘을 제공합니다. 날 믿어. 거래하자는 건가요? 괜찮아. 좋다는 것 같은데. 자, 어떤 거래일까?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유니콘을 주면은 이 사람이 드래곤을 준다고 했는데? 이 사람은 드래곤을 올리지 않았네? 이건 그럼 사기야! 사기! 맞췄다. 야! 내 강아지 가질래! 무료로? 당신은 내가 무료로 강아지를 줄게. 나는 강아지가 두 마리나 있거든. 이 사람이 좋다고 했네. 이거는 제가 주는 거니까 사기가 아니라고. 안전한 거래야. 아니 이럴 수가! 와 이거 뭐야! 와! 제가 여러분의 자격증을 땄어요! 이제 나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을 거야! 구독! 아 이쁘다 스노우캣! 어? 어 니마! 네? 그 스노우캣 제가 펫박스 해드릴까?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군... 짜빡! 이게 바로 거래 자격증이다. 너는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어. 들켰다. 도망가. 야 거기서 너 빠르게 도망. 너 신고할 거야. 그럼 너 다시 입양할 수요 못 들어온다. 빨리 도망가. 자 여러분들도 입양할 수요 접속해서 자격증을 따보시고 사기를 방지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자 그러면은 익멜로브록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